난지 캠핑장 들릴 거야. 이제 체크인 했고,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우산을 들고 왔고요. 와, 이미 비 대비하고 짐 나르는 중입니다. 오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네. 날씨 잔뜩 흐립니다. 오늘 내일 아침 새벽까지 비 온다 그랬으니까 밤 새도록 비 올 겁니다. 오늘 결국은 우중 캠핑이 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모습 다 갖춰졌습니다. 여기를 개방하는 거고요. 이제 위에 루프 씌워야 됩니다. 바베큐에다가 또 호떼에다가. 야, 하루 때 불 잘 뜬 거네. 오늘 장작 두 박스 있어. 바베큐 할 건데. 뜨거워, 뜨거워. 노리노리 잘 익었네. 수백 마리의 기력이. 네, 이제 한참 놀다가 난지 캠핑장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바비큐 끝나는 시간이라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고, 난지 캠핑장에 이제 어둠이 내렸습니다. 네, 난지 캠핑장 왔는데 계속 비가 옵니다. 오늘은 우중 캠핑이네요. 아, 캠핑장에 비가 많이 옵니다. 네, 비가 오는 관계로 전기도 못하고 지금 막 들어왔어요. 아, 이어 텐트는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1인용 텐트로 대체를 했어요. 자, 1인 텐트고요. 아주 작아요. 원래 이너 텐트 여기까지거든요. 여기 다 안쪽 공간에 이너 텐트 자리인데, 이 리빙룸을 쓰기에는 너무 공간이, 여기 다이닝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좀 개방을 했어요. 이렇게 쓰니까 아주 넓네요. 와, 그런데 비 너무 많이 와요. 비 오는 소리 들리죠? 다행히 루프하고 지금 플라이를 같이 해놨기 때문에 이중으로 위에서 커버를 해줘요. 아, 이 많은 비에도 새지는 않네요. 아, 번개치고 노숭하고 난리 났습니다. 안전하겠네. 빗방울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또 내려가겠어, 또 내려가겠어. 자, 이제 자야겠어요. 빗소리가 너무 심한데 잠이 올려나 모르겠네요. 바깥에 이제 온풍기 하나 하고 전기장판 하나 하고 지금 깐 상태로. 아, 빗소리 들리죠?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예, 불을 끄고 조용히 빗소리 들어볼게요. 아, 빗소리 너무 심한데. 아, 이제 일어났는데 빗소리는 안 나네요.
안 오나 봐요 이제. 아, 나 근데 비가 이제 그쳤는데요. 밤새 엄청나게 왔어요. 바깥에 한번 살짝 볼까요? 아, 새소리가 비는 다 그쳤어요. 새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자, 어젯밤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곳은 난지 캠핑장의 D존인데 어제 많지는 않았어요. 캠프파이어하고 바베큐 존이 있는 곳이고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개수대와 샤워장과 화장실입니다. 왼쪽에 저쪽에 보시면 저쪽에 지금 불멍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쪽이 데크존이고요. 바로 지금 앞에 있는 이곳이 프리 캠핑존인데 한 팀도 없었고요. 데크존도 한 서너 팀 있었고요. 흰 천막처럼 보이는 곳이 그램핑존입니다. 그 뒤쪽에 A사이트와 B사이트가 있는 AB존인데 그쪽에도 몇 팀이 있었습니다. 저쪽에 매점도 보이고 바로 이곳이 정문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산처럼 보이는 곳이 하늘공원이고요. 아침에 새소리가 가득한 난지 캠핑장입니다. 어젯밤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난지 캠핑장에 오면은 여기에 까치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아침에는 여기 새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집주인이 왔어요. 정리 안 된 모습이죠, 이제. 라면과 김치만 딱 준비됐습니다. 자, 수프까지 다 엮고 이제 철수해서 갑니다.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아, 비 와가지고 다 젖었어요. 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난지 캠핑.